갑시다. 안녕하세요. 저는 4층 재활 한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양찬호 트레이너고 재활이랑 한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저는 원장님이랑 같이 진료를 보면서 한방이랑 재활이다 보니까 마비 환자나 못 걷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차도가 보이고 걸을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강아지나 고양이 좀 침을 맞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안전된 상태로 괜찮게 하면은 다 잘 맞을 수 있어요. 따끔따끔거리긴 하는데 이제 교감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면 다 괜찮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오픈 전에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재활실 한방실을 준비해두고 차트를 확인합니다. 그리고 아이들마다 특징과 아픈 곳이 다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항상 숙지하고 있는 편이고 아이들이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편입니다. 한방 치료를 하는 아이 중에 뒷다리 마비 환자 분이 있었는데 한방 치료를 꾸준히 받다가 이제 서기도 하고 걷기도 했을 때 그걸 보고 진짜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. 고양이 특성상 이렇게 밝은 걸 싫어하고 한방실에서 불 끄고 진료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이 챙겨와 주시는 간식을 먹으면서 진료를 합니다. 처음에는 싫어했었는데 계속 교감을 하고 안정감을 주니까 저도 좋아하고 원장님도 좋아해서 치료를 꾸준히 잘 받는 편입니다. 대만족적이고 네.